안녕하세요. 제가 굿윌을 다녀왔어요. 저랑 같이 드래프트 아이 쇼핑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컵이 굉장히 많죠? 제가 요새 굿윌에 갈 때마다 이런 컵들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런 컵들을 보면서 혹시 스타벅스 커피 있지 않나 하고 좀 보는 편인데요. 이런 컵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군데 다녀오신 분들이 도네이션 하신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고 있는 거는 여기 머그, 컵 있는 곳과 또 그냥 접시나 그릇들이 있는 사기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는 곳이 같이 특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몇몇 층으로 나눠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그 잔들을 쭉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있으신지 아이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 채널 하시는 까치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스누피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누피를 보면서 그 까치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색깔들의 머그도 굉장히 많죠. 어떤 거는 뭐 얄쌍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밑에 컵이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티팟인 듯해요. 저것도 좀 귀여웠는데 밑에 컵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걸. 그렇지 않아서 그냥 놓고 왔고요. 여기 여러 가지 컬러들의 접시들이 많이 있죠. 요 안에서 어떤 컬러들이 또 어떤 디자인들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제가 요새 좀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꽃무늬 약간 좀 화려한 듯한 그런 그릇들이 좀 좋아 보이고 마음에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물방울꽃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그릇도 너무 예뻤고 이건 피망을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포르투갈에서 만든 그릇이었어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떠신지 혹시 이런 곳에 와서 드래프트 쇼핑 하시면 어떤 그릇을 사면 좋을지 또 제가 혹시 샀으면 하는 그릇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밑에 댓글 안에 써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 오면 또 와인잔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데는 아이스크림을 넣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와인잔들도 하나하나 보면 너무 다들 예뻐요. 근데 저런 와인잔들은 너무 금방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다른 이런 쉐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바울 같은 데서 또 파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저 코카콜라 잔에 콜라를 마시면 좀 더 콜라가 맛있을까요? 거기다 따라 마시면 좀 더 맛있어 보이긴 하죠. 되게 시원할 것 같고 여기 여러 가지 또 유리 그릇들도 많이 이렇게 있고요. 캔디들을 놓을 수 있는 캔디지스라든지 아니면 케이크들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케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름에 이렇게 레모네이드라든지 펀치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놓으면 좋을 듯한 큰 볼들도 굉장히 많죠. 여기는 또 머그가 있는 장소고요. 이런 머그들도 하나하나 보면 또 뭔가 새로운 뭐 의미가 있고 또 하나하나 다 예뻐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다 가져올 순 없으니까 또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를 고른다든지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윈피킷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을 하나하나 사려면 한 못해도 7불에서 15불 정도씩의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드래프트 스토어에 오셔가지고 또 간간히 보시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책들을 사면 거의 뭐 한 1불 50, 2, 3불 정도면 책을 하나 살 수 있으니까
미국 책들은 이렇게 페이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10불, 15불씩 주고 사주기가 너무 좀 아까울 때가 때때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가전제품들이 있는 곳이고요. 가전제품, 그리고 또 신발. 제가 요새 샌들을 좀 사볼까 하고 좀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직 여름이 그렇게 더운 때가 아직 아니어서 그런지 샌들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고요. 약간 부츠라든지 뭐 아니면 너무 높은 하이힐, 뭐 또 LA나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되게 편한 거를 많이 또 추구하시니까 이렇게 짐 슈즈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단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쭉 보시고 이런 스타일 구두 뭐 신발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는 옷도 굉장히 많고요. 또 옷들도 컬러별로 진열을 굉장히 잘 해놓고 또 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그 가게 분위기를 어떤지 알려드리려고 찍어봤고요. 제가 오늘 두 군데 굿윌을 갈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장소에서 지금 이거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인데 1불 99라고 붙어있는데 이 회색깔 스티커로 되어있는 거는 오늘 50% 오프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 꽃망울인가요? 물망울 꽃이라고 되어있는 거 이것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메이드 인 이탈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 컵이랑 같이 구입을 오늘 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들린 두 번째 장소의 굿윌이에요. 이 장소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고 한데 때때로 이렇게 요새 최근에 마샬이나 뭐 홈굿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때때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갔는데 여기 리쿠스의 이 소금 놓는 이 통을 있어서 근데 좀 값이 좀 비싸게 매겨져 있어서 살까 말까 좀 많이 망설이고 안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여기 글래스 용품들도 쭉 보시고요. 스타벅스 머그도 이렇게 있죠. 제가 스타벅스 머그를 보면 좀 새로운 것들은 좀 저렴하게 사서 모으느라고 때때로 사는 걸 하는 적이 있긴 해요. 여기 밑에 화병도 이렇게 있고요. 또 유리로 된 접시 같은 것도 보이고요. 저 안에 핑크색 빛이 있길래 이건 뭔가 하고 봤는데 무슨 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컬러 있는 접시도 있고요. 저 안에 저 하얀색 접시들 저런 것들도 되게 간단하고 깔끔하고 그런 거였고 장당 2불 99 정도 되는 거였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Made in Germany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소만 허락이 된다면 세트로 입고 해서 사오고 싶은 마음은 있긴 했는데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어서 우선은 놓고 왔고요. 또 여기 가지각색으로 여러 색깔 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듯한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드래프트 샵에 오면 이런 그릇들이 좀 다른 분들이 쓰셨던 거여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보고 살펴보고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접시들, 뭐 그릇들 또 아니면은 뭐 머그잔, 뭐 유리 그릇 이런 것들을 여러 스타일이 있는 거를 한 번에 보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어서 저는 뭐 꼭 뭘 사러 오는 것보다도 그냥 구경삼아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구경삼아 왔다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때때로 사기도 하고요. 여기 보는 이 블루 컬러 이 접시는 약간 동양 사람들이 좀 쓸 듯한 뭐 한국
음식 놓는 접시 같은 거로 또 이렇게 좀 쓸만한 거였는데 좀 약간 무거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사오진 않았고요. 여기 이렇게 골드 컬러랑 네이비 컬러, 오렌지 컬러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다른 분위기의 그릇이면서 좀 더 고급져 보이죠, 좀. 그래서 어떤 건가 한번 봤고요. 이런 그릇도 참 새롭죠? 네, 요거는 요 컵에 one-third 컵이라고 약간 그 계량컵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거는 원컵이었고. 근데 이게 다른 세트가 다 같이 있으면 제가 사왔을 텐데 저거 딱 두 개만 있고 해서 사오지는 않았고요. 요거는 그린 컬러가 참 컬러가 예뻤어요. 그래서 약간 옥색 비슷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한번 봤고요. 이건 연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약간 종지나라든지 뭐 김치 조금씩 다른 분께 반찬 서빙할 때 쓰면 좋을 듯한 그릇 같았어요. 요거는 좀 더 연꽃 모양인데 좀 더 큰 사이즈인 것 같고요. 요건 아까 봤던 그 작은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예쁠 듯하네요. 새롭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다른 것들보다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서 좀 더 동양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좀 뭐 보리차라든지 뭐 차 종류를 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랑 연관된 그릇들이 보였는데 여기도 또 그런 그릇이 있네요. 여기도 머그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 많은 분들께서 머그를 선물을 받는다든지 사신다든지 하시고 한 시즌 쓰시고 좀 질리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든지 하면서 도네이션들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Pier 1에서 한 건데 조 컵 짠! 저것도 굉장히 예뻤어요. 저는 요새 약간 머그 잔 중에 얄쌍한 것보다도 좀 약간 묵직한 듯한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그 잔은 약간 좀 직사각형으로 좀 생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그 잔이지만 좀 특별한 쉐입을 가진 그런 머그잔들이 눈길을 주게 그런 머그잔들에게 눈길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뭐 자전거 또 아니면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들 또 특별한 운동화들이라든지 스키 탈 때 쓸 수 있는 신발들, 아령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장소에도 책이 또 한쪽 벽을 또 차지하고 있고 또 몇몇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은 또 저도 좀 관심이 있는 몇몇 가지 책이 있긴 하네요. 이 장소에는 또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옷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좀 운동할 수 있는 옷들을 좀 몇 벌 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4불, 5불 정도 되는 것들 이었고요. 한 3, 4불 정도 되는 거였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접시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굿빌 장소에서 이거가 장당 1불 50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두 개가 있는데 색이 좀 화려하고 낮에 아이들 점심 주고 할 때 여기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또 저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깨졌더라고요. 근데 뭐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우선 쓰기로 했고요.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죠. 제가 영국 메이드 인 잉글랜드 컵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리크루젯 머그가 딱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샀고, 다음 보여드릴 것은 덴비 머그 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열 엘버트 머그잔인데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홈굿이나 메이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어가지고 제가 굿빌 드래프트 샵에서 이걸 보고 살 수 있을 때 너무 기쁘게 보는 것도 또 사는 것도 또 기쁘게 또 샀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슈가를 넣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크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인데, 요것도 메이드 인 폴란드 and 다른 것도 또 메이드 인 폴란드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티팟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굿빌이라든지 다른 드래프트 샵에서 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우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노르다케 거로 슈걸보리를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언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나 티를 하면서 쓸 수 있길 바래요. 오늘 또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